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불개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고요. 멤버십 후원은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장마가 조금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퇴근길에 보니까. 와, 낮에는 뭐 하늘에 구멍이 난 줄 알았습니다. 뭐. 아침부터 차도 엄청 막히고 좀 끙끙대면서 시작했던 하루인데,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고민하는 건 하나잖아요. 언제 반등하냐, 대체.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실수록 뭔가 스스로 갉아먹어질 수 있는 멘탈이 될 수 있거든요. 언제 반등할까? 근데 언제 반등한다는 거는 매도를 대기하고 있다는 거고, 매도 대기자라는 마음인데, 글쎄요. 이미 매도 타이밍은 많이 틀렸고, 예전에 팔아야 할 때 조금 같이 덜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셨던 분들은 정말 차라리 매수 대기자로 마음을 바꾸시는 거 어떠할지를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다. 주가가 하락했다. 그럼 반등을 해야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반등은 언젠가는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계속 매수를 해 나가고 적당량 물량을 늘리고 나중에 진짜 크게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엄청난 개미들의 자금이 들어와서 물려 있고, 하락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들이 포기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물론 신용잔고가 18조를 깨졌어요. 제가 20조 넘었을 21조 때부터 말씀드렸죠. 20조가 깨져야 되고 19, 18조 내려가야 됩니다. 반대매매가 마진콜이 계속되고 있고, 저는 15조 밑에까지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더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엄청난 주식시장에 충격은 오겠지만, 저는 매도 대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물려있는 주식이 아깝지만, 근데 저는 매도 대기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충분히 갖고 있고, 매도 대기는 작년에 이미 제가 시즌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저는 매수 대기자로 돌아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연준이 사이클을 다시 그리셔야 하는 거야. 연준이 원래는 작년에 물가 인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근데 그게 틀렸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준이 바보가 아니고, 전 세계 그런 석학들이 다 모여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많은 채권을 매입하면서 빚을 늘렸던 미국 연준이든 수많은 나라들이, 물론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은 쌩깔 수 있을지언정 빚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물가 인상밖에 없다고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약간 조장하는 그림일 수도 있다. 아, 조장하는 그림일 수도 있고, 이젠 좀 약간 버티는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 당시에 반등이 왔다면 저는 올해 6월이나 5월쯤에 아마 많이 팔았을 건데, 그게 안 되고 더 하락했으니까 지금 물려있는 거잖아요. 뭐 히스토리를 보시면 아시죠? 2월, 3월에 많이 반등했었고, 거기서 조금 약이죠, 좀 더 했었고, 나머지 물량에서 더 가져가자, 그리고 제가 미국장 말고 한국장도 좀 더 담아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더 떨어진 거예요. 러시아가 터지고, 러시아가 장기화되고, 중국발 봉쇄가 이어지면서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이펙트 때문에 쫙 더 내려왔던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평당가가 제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라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물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전에 현금화해뒀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매수 대기자로 돌아서는 게 저의 당연한 원칙이자 명분일 수밖에 없는데,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돈을 다 썼어요, 언제 반등하나요, 도망가고 싶어요는 제가 공감을 할 수 있는데 해결책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지금 그걸 손절하고 새로운 종목을 찾는다? 물론 저도 요즘같이 심심할 때는 단타를 가끔씩 하지만, 그걸 제가 추천하는 건 리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상황을 그냥 공유 드리는 게 저의 약간 유튜브로서의 본분이지, 여러분들에게 막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단타를 추천하는 순간 이거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제 채널의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고 싶진 않은데, 연준이 어쨌든 틀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 틀린 게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변태 같은 생각인데. 그리고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연말에 3.5, 3.75 막 이렇게 미국 기준이지만 기준금리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시나리오는 그래요. 금리 인상기에는 원래 기업이 그걸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경제에 불황이 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올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몇몇 탑클래스 기업들은 독점을 하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특히나 성장주 같은 것들이 쫙 갖고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에 이제 과부하가 있으니까 거기서 못 버티면 내려가는 거고, 아니면 보합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끌어올리거나 막 가격 인상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면서, 그래서 테슬라처럼 그 연말 기준 3.75가 됐을 때 내년 연초까지 4%는 넘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물가 인상을 어느 정도 잡을 거고, 물가 인상을 잡은 다음에 이제 물가가 꺾이는 순간이 올 거예요. 금리를 4% 가까이 찍고 연말 내년 연초까지 해서,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안 보더라도 아마 올해 가을쯤, 전 3분기에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건 맞는데 이게 막 주구장창 올라가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론 41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석학 박사가 와서 얘기해도 인플레이션을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감정적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41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과연 안 꺾일까? 저는 꺾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은 인플레이션,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겠지만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환율이 새롭게 1300원 혹은 1200원 후반대가 새로운 바텀업 라인이 돼서 새로운 그레이트 리셋처럼 시장이 바뀌면 바뀌었지. 물론 이제 저기 소비의 주체인 이런 시장의 대중들이 급여 상승이 그만큼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침체 같은 느낌이 들 수는 있을지언정 저는 어쨌든 경제는 정상화 될 거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라는 거죠. 혹은 가처분 소득이 어느 정도 평균을 다시 잡아갈 거란 예상을 한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결론은 저는 내년 9월 정도 혹은 8월 정도까지는 아마 이 기준금리가 3.75 이상 4% 초반까지는 유지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때 이제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그때까지 찔끔찔끔 U자형 반등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거나 거기서 도드라지는 기업들 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센세이션한 뭐 성장주가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그건 몰라요. 갑자기 뭐 메타버스가 다시 막 주목이 되고 막 이럴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내년 3분기쯤에 금리를 다시 한번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때가 변곡점인데 지금 심리는 금리를 쭉 올리다가 조금만 내린다고 하면 시장이 튀고 있거든요, 다시 위로. 근데 내년에 갔을 때도 그럴지는 의문인 거죠. 원래 오리지널리티한 반응은 금리가 인상할 때는 같이 오르다가 금리를 오히려 인하하는 순간 주식은 떨어지거든요. 늘 그랬어요. 저도 그걸 예상하고 왔었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고 약간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건데, 내년 9월에 제가 주식 물량을 상당 부분 줄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배팅의 기간이 들어간 건데 올해 지금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죠. 지금부터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이 살짝 꺾이는 그 모멘텀 때문에 달러 강세에서 이제 약간 약세로 돌아서는 시점에서 심리가 약간 이제 매수 쪽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조금 약간 미리 매수를 해두고 기다리고, 내년 연초에 연준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분명 내년 연초에는 올해에는 금리 이상을 뭐 어떻게 할 거다, 계속 올릴 거다, 제가 예상하는 4% 이상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올릴 거다 혹은 뭐 유지할 거다 인상을 하락할 거다 그때 가서도 결정할 건데, 결론은 내년 3분기에는 제가 주식을 상당 부분 덜어낼 겁니다. 저는 침체가 혹시나 와도 그때 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침체가 사실은 주식 시장에는 나쁜 거지 경제가 정상화되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시간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땐 주식이 재미없으니까 이제 좀 덜 하는 거죠. 그 침체가 오면 부동산이 약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꺾일 거고, 땅값도 약간 떨어질 거고, 공사비도 정상화되고 하면서
저는 또 이제 부동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저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 침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때문에 경매가 쏟아지고. 예. 근데 자산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우상향이에요. 지금 아파트 값이 아무리 올랐어도, 물론 말도 안 되게 올랐지만, 거기서 뭐 30% 떨어진다 한들 그래도 많이 올라 있는 상황 아닌가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는 그 순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정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으신 분이라면. 뭐 강남 이런 데는 예외지만 거의 프리미엄이 많이 붙으니까. 네. 침체가 와야 또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뭐 그건 아직은 뭐 최소 2년 뒤 이상의 미래니까 그건 그때 가서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지금은 제가 계속 매수 대기자로 남아있는 이유는 과거의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사건들을 봤을 때 지금 7월을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매수 대기자고, 인플레이션은 분명 한번 꼭지가 꺾이는 그 심리가 조금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의 이런 불확실한 이런 공포의 심리가 한 번은 꺾이고, 환율도 약간 꺾이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년이든 후년이든 어쨌든 약간의 침체가 막 시장에 망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약간의 약간 저성장 고물가, 약간 요런 느낌이 나겠죠. 뭐 주식이 좋을 때는 고성장 저물가지만, 약간 그 중간쯤 어디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지표가. 근데 지금은 주식을 떠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약간의 침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매크로에서 좀 경제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매크로의 악재가 있는 거잖아요. 또 공급망 이슈도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중국까지 끼어들고, 미국이 끼어들고, 유럽이 끼어들고, 이거 정말 커지고 있거든요. 이제 추운 겨울이 오면 러시아는 아마 더 갑질을 할 거고, 여기서 유럽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를 견제한다면서 기름을 사주고 있거든요. 가스도 사주고. 그죠? 아마 올해 겨울이 아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 전에 선반영을 하겠죠. 이제 3분기 시작이니까 7월, 8월, 9월에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전략을 수정할지 혹은 계속 가져갈지는 또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 대기자로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수로 아주 극소량씩 조금씩 담고 있잖아요. 그걸 유지한다. 예, 평당가를 내려갈 수 있는 구역이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내년에 2분기, 3분기에 익절을 하면서 먹으려면, 지금은 매수 대기 자금도 남아있고, 매수 대기자라면, 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가격이 내려가는 건 물탈 수 있고, 물량을 좀 마음 편하게 낼수 있는 유일한 기간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시장은 늘 이렇게 반복되어 왔고, 한 번도 어김없이 공통됐던 현상은, 개미가 포기할 때가 진짜 최고의 기회였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런 말 있잖아요. 제 스스로의 피가 낭자할 때가 도 오히려 기회다. 남들의 피뿐만 아니라. 저는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할 겁니다. 자산 분배에 있어서 부동산이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좀더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할 거고, 남아있는 현금, 어차피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물량에 조금씩 투입을 할수 있는, 저는 명분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안 꺾일까요? 그러면 지구가 망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꺾이게 돼 있어요. 물론 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꺾인다는 전제로 간다면, 금리 인상기에 주식이 안타깝게 좀 떨어진다면, 그때 담아야지 언제 담나요? 뭐 바닥은 모르지만. 그러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뒤늦게 꺾어주겠죠? 그죠? 그럼 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결과들이 나오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기업의 이익이 좀더 증가하고, 성장주가 주목을 받고.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어차피 또 선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꼭지가 꺾이는 그 타이밍에 오래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굉장히 말이 장황한데, 뭐 한번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6월 한 달 고생하셨고 드디어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좋은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